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번역 연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지난 100여 년간 대를 잇는 기술 전수의 방법으로 산업이 움직여왔다. 그런 일본이 최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발빠른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사가 국내 모 언론의 기사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 기자가 우리말 구사력이 그렇게 뛰어난 편 아니에요. 기자로서 우리말을 쓴 게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뭐 그래도 우리는 번역을 받았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초보 버전입니다. Japanese craftsmanship, 장인 정신, 장인재,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각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다는 말이네요. has been a driving force, 원동력이었다. to operate its whole industry, 전체 산업을 운영해온 지난 100년 동안 메이지 유신 이후로. 근데 최근에 일본을 또 더 컨트롤 받았습니다. of artisans, 장인의 국가라고 이렇게 받았네요. 일본을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has been making a digital shift, 디지털 전환을 해왔습니다. 가장 빠르게 아시아에서. Giving South Korea, 콤마 ing 분사 구문을 구사하셨습니다. Giving South Korea a lesson. 이 문장 구조는 영어를 본 티가 많이 나는데 아직 그 단어 선택이라든지 우리말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아직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정 버전을 좀 볼게요. 내용이 좀 길어서 두 문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버전. 자, 먼저 It's been generational technology transfer. generation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기술 이전이었다. 또는 technology succession. 기술의 전승이었다. 계승이었다. down the family business. 일본의 주로 이제 그 가문 경영이죠. 가문 산업, 가문 기업 또는 가문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걸쳐서 내려온 기술 이전 덕분에 that drove 또는 shaped or developed 할 수 있겠죠. 일본의 산업을 형성해온, 일본의 산업을 움직여온, 일본의 산업을 이끌어온 지난 100년 동안 메이지 유신 이후로. 우리말에서는 산업이 움직여왔다 했는데 이런 건 너무 우리말적인 표현이죠. 영어로서는 그런 걸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한번 이 초보 버전에서는 콤마 ng로 이렇게 연결을 하셨어요. recently로 바꾸었고. 자, 이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Asia, 아시아 2대 경제국인 일본은 however, 그러나 is fast shifting,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디지털 산업으로 오늘날. 콤마 ing, 저도 이 구조를 그대로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버전에서는 한국에게 레슨을 줬다. 그대로 레슨이라고 했는데 저는 significant implication을 썼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일본에게 교훈을 받기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implication이라고 해봤습니다. for Korea. South Korea는 외교적인 문서라든지 꼭 필요할 때는 South Korea를 하면 좋지만 그냥 평소에는 the Korea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South, 뭐 North 이런 걸 살려줄 필요는 굳이 없어요. 문장 구조를 좀 많이 바꿔봤습니다. 두 번째 문장. 아, 이걸 생각난 김에 제가 또 몇 가지 한번 추가를 해본 게 또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버전이긴 한데 In what's going to b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여기서는 복수를 좀 썼고요. However,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Asia is fast shifting to a digitalized industry today.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써보시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The second largest economy in Asia, however, is one of the fastest in shifting to a digitalized industry today, provid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One of the fastest. 영어에서는 이 최상급 뒤에 명사를 안 쓰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과 이 문장 둘 다 한번 제가 그 수정 버전을 만드는 김에 생각이 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문장을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요. 조금 내리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월과 6월 일본 내 구직 시장에서 자동화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단순 일자리 수요는 30% 줄었고 자동화로 대체가 다소 쉽지 않은 일자리 역시 지난해보다 10% 이 문장도 우리말이 좀 안 좋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됐다, 따르면 뭐 줄었다, 이게 좀 더 그렇게 줄이는 게 좀 더 좋은 문장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초보 버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a recent research by Japan's Nikkei가 왜 나오죠? 니케이는 일본 니케이 주가 지수 아닌가요? On the 23rd, Japanese on the 23rd만 하면 이게 물론 이제 그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단 말이지만 니케이가 아니지만 니케이가 23일에 연구를 했다는 건지 그 연구 결과가 23일에 발표됐다는 건지 다소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Japanese job market has seen, seen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제가 수업 때도 좀 많이 강조하는 테크닉이긴 한데 영어에서 숫자 증감 또는 숫자 가감 표현이 나올 때 see 동사를 가지고 처리해버리면 문장이 상당히 단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플해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 see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바꿔봤거든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Positions, job이 많이 나오니까 position을 또 쓰셨어요. 이 센스는 참 좋아요. 이런 걸 볼 때 영어를 좀 공부했구나라는 티가 여기서 좀 나는 거예요. At high risk of automation, 이런 표현도 at high risk of automation, 이런 표현도 참 좋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at high risk of being replaced by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영어 at high risk가 있으면 더 영어에서 명확하죠. 여기서도 at high risk 그러면 여기서 어를 붙여주고요. 이게 더 영어로선 적절합니다. By automation, drop by 30%. by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While jobs가 나오니까 while 또 job market position을 썼으니까 jobs 여기서는 또 한번 써도 되겠네요. They are relatively safer, decreased. 이 동사 원형을 쓰셨잖아요. 근데 문장 구조가 요게 주어니까 jobs that are 이제 이 C 문장하고는 이제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while jobs that are relatively safer from machines, automation 앞에 썼으니까 from machin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decreased by 10%. in 필요 없죠. may도 필요 없죠. May and June this year 해야 되겠죠. 수정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이걸 좀 줄일까요? A recent survey by Nihon Keizai Shimbun, 니혼 게이자이 신문입니다. release를 넣어가지고 이날 발표됐다니까 23rd 했고요. release를 한번 넣었고요. The country's labor market, 일본이니까 일본의 노동시장이 있어. 자, 이 초보 버전에서 C를 쓰신 것처럼 저도 so를 썼습니다. 영어에서 숫자 가감, 증감이 나올 때 C 동사를 가지고 번역을 하시면 보는 영어를 만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The demand for low-skill jobs. 자동화로 쉽게 대체 가능한 단순 일자리 수요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수요인데 무슨 수요? 저숙련 노동자. Jobs dropped by 30%. 뭐 때문에? Due to automation in May and June this year. 하고요. 한번 문장 끊었습니다. 또 일자리들. 비교적 deemed harder to be replaced by machines. automation 있으니까 머신으로 한번 받았죠. also suffered more than a 10% decrease in demand. 전치사 in을 썼죠. 수요 10% 이상의 수요 감소를 겪었다. suffered year on year, 전년 동기 대비라고 그 서베이가 밝혔다. 뭐 뒤에 이건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장 구조가 제 문장이 좀 더 길어진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이렇게도 만들어봤습니다. Or the demand for low-skill workers dropped 30% due to automation.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다음 문장 가볼까요? 박무현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자, 요게 문장 구조가 참 복잡하죠. 직접 인용이 한번 나옵니다. 했다며, 그 다음에 또 직접 인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라고 분석했다. 그럼 했다며 무슨 말했을 거고 또 분석했다 이런 걸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신문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보 버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the 2014 oil price crash 좋네요. became a major turning point. 분기점, turning point 괜찮고요. To invest in robotics across the globe. robotics. 박무현, an analyst at HANA Financial Investment, added. 요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요걸 끼워버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 뒤에 좀 고칩시다. 이걸 차라리 edit 아니네. said 하고요. adding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터를 소문자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찍은 거니까 빼고. 박무현 an analyst at도 가능한데. analyst는 with도 많이 씁니다. adding the unexpected economic fluctuation 좋네요. 경기 변동을 fluctuation으로 받으셨네요. induce businesses. induce는 뭐뭐 하도록 하도록 촉발했다, 유도했다라는 뜻인데, 여기 이 induce를 생각하신 건 참 좋은 시도인데 조금 적절하진 않습니다. businesses to pursue management efficiency. 이 표현 참 좋아요.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다. 괜찮죠. 따라서 했고 그에 대한 해답은 자동화 로봇에 대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것을 문장을 한번 끊으셨네요. 괜찮습니다. As a result, they expanded investment in autonomous robots. 반복을 실어가지고 계속 바꾼 고민을 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걸 보면 영어를 평소에 인풋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티가 막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바른 영어 인풋을 계속해서 넣으면 그 인풋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지금 올라오신 분입니다. 볼까요? 수정 버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조금 작게 해가지고 수정 버전이 잘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걸 조금 줄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 문장, 자, 이러면 한 페이지에 들어갔죠. 네. The 2008 Lehman Brothers bankruptcy. 자, 이 직접인용을 제가 앞으로 뺐습니다. And the 2014 plunge in oil price. 이건 아까 crash를 썼죠. 저는 plunge를 썼습니다. Turning point, 분기점, turning point 좋죠. 또는 watershed moment, 또는 wake up call이었다. 이렇게 다른 표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n boosting investment in robots around the world, 라고 said analyst. 박무현 with HANA Financial Investment said. 앞에 직접 인용문을 앞으로 뺐으니까 said로 도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가도 됩니까? said가 여기 가도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인용을 앞으로 뺐으니까 도치를 시킬게요. 자, 그런데 뒤에서는 콤마 adding that을 썼죠. 한국말은 또 직접 인용이었는데 영어에서는 뒤에는 두 번째 직접 인용은 일반 문장으로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볼까요? That the economic turmoil caused corporates to seek cost reduction. 비용 절감을 cost reduction으로 받았죠. Through enhanced management efficiency, which, 자, 또 which로 연결해 봤습니다. Translated into 뭐뭐로 연결됐다는 뜻이겠죠. In automation, 자동화에 대한 투자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이 나온 김에 우리말 신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에요. 뭐뭐 했다며 직접 인용을 한번 쓰고 또 뭐뭐 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영어로 어떻게 패턴을 만드냐면 지금처럼 제가 첫 번째 문장은 직접 인용으로 하되 두 번째는 그냥 대절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이 직접 인용 두 개가 나온 김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패턴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몇 가지 패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뭐 했다며 직접인용 또 직접인용 또 나오니까요. 이걸 어떻게 영어로 번역, 영어 패턴에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몇 가지 패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금방처럼 이렇게 하고 said 누구누구가 말했다 한번 끊고요. He add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he 또는 뭐 she added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앞에는 그대로 치겠죠. 그대로 치고 그냥 평소문으로 갑니다. 뭐 뚜뚜뚜 he she added 아예 직접 인용 그 큰 따옴표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대로 가고 콤마 adding 직접 인용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그대로 가고 and added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편하신 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번역 연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